은은하게 이런 결광이 돌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맨질해지면서 속건조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건성 김면은 참지 않는다고 다음날 싹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나의 그 라인업이라고 할까나? 저 진짜 이거 효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경입니다. 오늘은 저의 가을 버전 업데이트된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라서 너무 건조하거든요. 코스알엑스의 더 식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 이거를 광인마냥 3번 정도 절여줄게요. 이걸 그냥 손에 이렇게 짠 다음에 마구마구 그냥 이렇게 흡수시켜주면 됩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찍었던 스킨케어 제품 추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새로운 발굴템들을 좀 한번 찾아보고자, 여전히 똑같이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렇다고 백날 첫날 똑같은 것만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발견한 제품 중에 이거 요맘때 쓰면 딱 좋더라, 이렇게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더라 하는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좀 새롭게 찾아낸 꿀조합들, 그리고 꿀템들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슬슬 날씨가 선선해지고 이제 찐 가을로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온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 속건조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뭔가 이런 환절기만 되면 살짝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런 예민한 피부들 있죠. 그런 분들이 참고하면 너무 좋을 만한, 피부 장벽도 튼튼하게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피부 컨디션을 잘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속건조 완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꿀템들이 진짜 가득하니까요. 아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많이 될 겁니다. 저 순식간에 3레이어 끝났나요? 2번 했나? 아무튼 전 이렇게 좀 스킨케어를 절여주는 거를 밤에 좋아해서 양을 조금 많이 많이 하는데, 제가 아침에는 따로 폼클렌징이나 세안제 쓰지 않고 그냥 물로만 세안을 한 다음에 토너 패드를 한번 결정리할 겸 각질 제거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는 화장을 한 날에는 1차로 메이크업 지우고 2차로 클렌징까지 해주니까 뭔가 거기에 또 패드로 한 번 더 피부결을 닦아내는 게 저한테는 살짝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패드 대신에 이렇게 펩타이드 이 스킨 부스터를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제가 또 밤에 기능성 제품들 막 때려 넣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날의 피부 고민에 따라서 좀 맨날 바뀌긴 하지만 뭐 레티놀이나 비타민C 이런 성분을 쓰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펩타이드가 확실히 그런 기능성 제품들을 썼을 때 시너지를 확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안티에이징 관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밤에 조금 빡시게 관리해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능성 제품들 사용하기 전에 이런 펩타이드 성분 들어간 제품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아주 궁합이 찰떡콩떡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싹 이렇게 은은하게 이런 결광이 돌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맨질해지면서 속건조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밑작업을 해둡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요 한 쌍인데요. 이거는 플라스킨의 발효콩 바운스 단백질 에센스, 이거는 부스터 프로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점성이 느껴지는 이런 단백질 에센스를 지금 딱 이 시기에 써주니까 속건조가 진짜 너무 잘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 피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주일 전부터 스물스물 이렇게 피부에 뭐가 약간씩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씻다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난 건데 볼이나 턱 이런데 피부가 조금씩 예민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네 피부 장벽 무너뜨릴 거야 라고 지금 신호를 막 주고 있어요. 저는 광인이기 때문에 3로 관리를 해줍니다. 이제는 날이 조금씩 선선해지면서 이런 단백질 에센스로 흡수를 시켜주니까 피부가 확실히 좀 튼튼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확실히 날씨에 변화가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약간 요 T존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질랑말랑 하고 있어서 그거를 열심히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이런 제품들이랑 기기로 관리를 해주면서. 플라스킨 제품 자체가 진짜 그 피부 약간 근본부터 좀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드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 에센스는 진짜 나 유수분 밸런스가 슬슬 깨지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뭔가 되게 거칠어진 것 같다, 푸석푸석해져서 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꾸준히 써보시면 전반적으로 피부가 약간 탄력이 붙고 좀 건강해진다라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세션이 끝났으면 저는 다른 모드 쓰지 않고 그냥 꺼줘요. 남아있는 잔량을 이렇게 흡수를 시켜줍니다. 맞다, 농축자들 그거 아세요? 이번 영상이 제가 이 집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이에요. 저 이제 5일 뒤면 이사를 나가거든요.
미친 것 같아. 5일이네. 4일이다. 그래서 뭔가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찍는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영상 준비할 때부터 뭔가 마음이 살짝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이 집이 제가 결혼하고 첫 집이기도 했고 뭔가 신혼집은 의미가 좀 남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추억도 되게 많고 마로니도 같이 살게 되면서 이 집에 추억이 진짜 많단 말이죠. 근데 막상 이사를 나가려고 하니 약간은 시원섭섭한 그런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부스트 프로로 이거 쫙 흡수했더니 이 항상 이 단백질 센스 발로우가 너무 좋은 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 느낌 있죠? 피부가 딸려오는 이 손바닥에 철썩하고 붙는 이 느낌이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스트 프로랑 이 플러스킨 에센스, 이 단백질 에센스 궁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글리퍼의 슈퍼드랍스 비타C 토닝 세럼입니다. 비타민C를 진짜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매일 발라준 이유가 제 피부가 정말 더럽게 얇잖아요. 그래서 이런 색소 침착이 정말 쉽게 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씻다가 살짝 콩 박은 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자국이 한 번 나서 잘 안 없어져요. 핏줄도 다 보이는 너무 얇은 피부기 때문에 색소 침착에 관련된 거 뭔가 토닝 이런 세럼들은 꼭 루틴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사실 나이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항산화에 너무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몸독자들도 꼭꼭꼭 이거는 루틴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아침에 바른다면 선크림은 완전 필수. 그리고 꼭 목까지 같이 발라주고 아니 제가 너무 뿌듯했던 게 제가 몸독자들 목이랑 손도 다 피부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꼭 목이랑 손에 발라줘라 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실제로 몸독자들이 그 습관을 들였다는 그 후기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른다고요. 저는 밤에는 이렇게 안티에이징에 완전 포커스된 루틴으로 그날그날 가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약간 이렇게 뾰루지가 여기저기 올라오면서 요즘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이 피부 장벽 그리고 색소 침착 완화거든요. 근데 확실히 오늘 루틴이 그 두 개 다 너무 효과적이라서 아주 만족스러운 나의 그 라인업이라고 할까나? 이거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 너무 많이 절여놔서 피부가 끈적거리고 좀 별론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다음 스텝에서 그건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세럼까지 얹고 바로 크림을 바르는 게 아니라요. 짠! 바로 이어서 저의 꿀팁이 나옵니다. 건성 김미연은 참지 않는다고. 여기서 콜라겐 팩까지 또 해줘야 제대로 수분 충전의 탄력까지 챙겨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콜라겐 팩 진짜 많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작년 그 콜라겐 팩 비교 영상? 추천 영상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만큼 이미 예전부터 너무 좋아했던 아비브의 부활초 콜라겐 팩인데요. 속보습에 신경 써줘야 되는 요 시기에 이 부활초가 진짜 짱이더라고요. 팩을 자세히 보면 밀착력이 확 올라갈 수 있게 한쪽 면이 이렇게 엠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부분으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아, 난 진짜 이 팩 붙일 때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전 단계에서 세럼 엄청 많이 발랐잖아요. 근데도 흘러내리지 않고 완전 착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대로는 말하기가 조금 민망하고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 붙였다가 돌아올게요. 몸독자들도 저랑 같이 얼른 팩 붙이고 돌아오세요. 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에 있던 유효 성분들이 피부에 싹 흡수되면서 살짝 반투명해지거든요. 이제 이걸 떼어보겠습니다. 짠! 네, 몸독자들 이거 보이시나요? 예전부터 이 부활초 콜라겐 팩을 좋아했던 이유가 다른 콜라겐 팩들에 비해서 확실히 그 영양감이 탁 차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이렇게 겉부터 속까지 그 탱글하게 영양감을 채워줘서 바로 느껴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활초가요. 그 건미역 아시죠? 건미역도 물에 닿으면 확 불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활초도 물이 한 방울만 닿아도 팍 피어나는 식물이래요. 그래서 수분기를 확 열어주고 보습감까지 이렇게 채워주는 성분인데 근데 제가 이전에 또 세럼까지 쫙
쏙다 발라놨잖아요. 근데 그게 피부에 이제 흡수가 쏙쏙 돼서 진짜 피부 그 안까지 들어차는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방금 보신 것처럼 저는 항상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이제 콜라겐팩을 올려주는 편인데도 이게 확실히 비건 콜라겐팩이라서 그런지 피부에 부담되는 거 하나도 없이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올리셔도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좀 커지고 찬바람 쌩쌩 불면서 저 같은 진짜 이런 민감한 피부들은 이럴 때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장벽도 확 약해지거든요. 근데 이 부활초 젤리팩 안에도 제가 너무 좋아라 하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세라마이드 성분까지 들어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피부가 조금 건강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노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건조함인데 우리 같은 건성 김면 씨들은 진짜 습한 한 여름보다 이렇게 바람 불기 시작하는 환절기에 탄력이 확 떨어지고 건조해서 주름이 또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스페셜 케어 하는 느낌으로다 꼭 세럼 발라주고 아비 부활초 콜라겐 팩 올려주고 보습크림까지 얹어주면 확실히 속 건조랑 건조해서 생기는 탄력 고민 정말 많이 해결될 거예요. 근데 뭐다? 이런 콜라겐 팩은 사실 정가가 솔직히 조금 비싸다. 근데 올리브영에서 이번 한 달간, 10월 한 달간 할인이 들어간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왕창 쟁일 예정이라 우리 몽독자들도 저랑 같이 좋은 기회에 여러 장 쟁여두고 스페셜 케어 할 때마다 한 장씩 꺼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아주 홀딱 빠진 이 라로시포제의 시카플라스트 B5 크림. 사실 이거를 밤에는 조금 도톰하게 올려도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아침에도 써봤는데 소량만 쓰면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양이 많아지는 순간 약간 화장이 밀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화잘먹 크림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어렵고 이거는 밤에 발라주는 거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주는 거 추천드려요. 특히나 이 안에는 이제 재생에 좋은 판테놀 이런 게 아주 듬뿍 들어가 있어서 저처럼 피부 장벽 무너지는 게 조금 고민이다. 피부가 너무 거칠고 피부염으로 고생 중이다. 혹은 홍조가 조금 심해졌다. 이런 분들은 이 제품 한번 꾸준히 써보세요. 저 진짜 이거 효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써주는데 좀 오늘 피부 컨디션 괜찮고 뭔가 기능성 더해주고 싶은데 할 때는 이렇게 레티놀 제품도 쓰고 있어요. 제 피부가 조금 더 튼튼해지면 이제 레티놀이나 뭔가 완전 안티에이징 또 라인업으로 짜가지고 구독자한테 소개해드릴게요. 아니 진짜 이 크림은 지금부터 써주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크림까지 딱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속건조? 약간 그게 뭐야? 되게 피부가 편안하고 부담스럽지 않은데 그 안부터 굉장히 그 영양감이 꽉 차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완전 요즘에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은 이렇게 정착을 해서 해주고 있어요. 크림까지 발라줬으면 립 케어 빠질 수 없죠? 이거는 토코보의 비타 글레이즈드 립 마스크. 이것도 진짜 많이 써서 안에 거의 다 힙앤 해갔거든요? 발라주고 이것도 밤에 진짜 이렇게 듬뿍 올리고 자기에 너무 좋아서 저는 입술 관리는 진짜 워낙에 하루 종일 잘 해주는 편이라서 각질이 거의 뜨진 않는데 혹시라도 각질이 조금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렇게 도톰하게 발라두면 다음날 싹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토코브 이것도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빠질 수 없는 마지막 단계. 이거 벤튼의 아이래쉬 세럼인데 저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 속눈썹도 곧잘 붙여서 꼭 이렇게 속눈썹 영양제까지 발라주는 편이에요. 저는 워낙에 스킨케어 해주는 이 시간을 너무 진짜 좋아하거든요. 찐으로 힐링이고 직업이랑 연관은 있지만 뭔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조합해서 써봤을 때이 효과가 어떤지 그리고 이 효과를 본 거를 얼른 몽독자한테 말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스킨케어 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게 하는 중입니다. 맨 마지막 스텝으로는 이렇게 플로나 괄사. 제가 괄사 또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오늘은 사실 이 촬영을 하느라고 머리를 안 감았는데 저는 완전 거의 한 95% 밤 샤워 파거든요. 그래서 밤에 샤워하고 난 다음에 바디로션 쫙 바르고 여기 두피부터 목, 쇄골, 데콜테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많이 보여드리기도 했고 지난 나이트 루틴 때도 나왔고 영상도 따로 있으니까 오늘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항상 해준다는 거. 네, 구독자들 이렇게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이 싹 다 끝났고요.
지금 피부 아주아주 마음에 들고 너무 광나요. 피부 결은 제가 워낙에 집착 광공이다 보니까 결 자체는 유지가 그나마 잘 되고 있는데 뭔가 예민해지면서 한두 개씩 올라오는 뾰루지 관리를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라인업에 딱 정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성 김미영들 그리고 민감성 중독자들은 이 루틴 한번 꼭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피부 진짜 튼튼해졌다. 그리고 더 이상 뭐 T존에 유분이 과하게 올라온다거나 피부 컨디션이 무너지는 일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